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과장입니다. 오늘 정말 지금 하늘이 정말 좋은데 뷰가 기가 막힌 그런 복층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검단 사거리역이랑 초역세권 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또 뒤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숲세권을 끼고 있습니다. 바로 산책로도 걸어서 1, 2분 거리에 바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위치권이나 아니면 숲속 숲세권 이런 위치권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여기는 투룸, 복층, 기존층 방 3개짜리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복층 테라스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뷰 때문입니다. 네, 여기는 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실입주금도 2천만 원 정도부터면 가능하기 때문에 실입주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곳이에요. 그리고 집 내부에 뭐 드레스룸도 있고요. 숲쪽 바라보는 거실뷰, 반대쪽 바라보는 거실뷰, 그리고 작은 테라스, 큰 테라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직접 와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한번 테라스부터 한번 설명을 바로 드려볼게요. 네, 지금 여기 테라스는 지금 폭만 해도 14m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쪽 벽까지도 4m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를 한다던가 아니면 티타임을 가지신다던가 너무너무 좋을 만한 아주 큼지막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한번 비춰주시면 수도도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을 쓰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에폭시로 지금 방수까지 잘 되어 있고 배수 공간도 양쪽으로 잘 뚫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숲뷰만 있냐? 그렇지 않고요. 제가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네, 지금 하늘이 정말 청량하게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카메라가 가장 끝으로 가고 있고 저도 가장 끝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정말 넓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집은 복층이 총 3세대인데 한 세대는 이미 입주를 완료하셨고요. 그 중에서 테라스 큰 세대는 딱 이 집 한 집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스 설명 드리고요. 잠깐 복층 구조 설명 드린 다음에 기존층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복층 구조인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렇게 손을 닿아야지 천장이 될 정도로 기본적으로 층고가 꽤 있어요. 지금 반대 방향이나 이쪽은 좀 좁지만 문을 만드셔서 창고처럼 쓰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쪽까지도 가서 이쪽 정도는 이제 괜찮으니까. 자, 그리고 이 반대편에 보시면 또 주방도 센스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시던 물 쓸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설거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통창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이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복층 구조는 2층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기존층으로 가서 1층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기존층 집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지금 여기는 창밖이 다른 건물이 보이지만 숲세권도 있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은 기본적으로 4.2m나 되는 정말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고요.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이용해가지고 1200자 고급 타일로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TV 두시면 아주 이쁘게 뒤쪽으로 배경으로 잘 깔릴 것 같고요. 지금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실 등도 꽤나 큰 걸로 평소 넓은 거 하지만 은은한 등으로 이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에어컨인데 지금 거실 평소보다 훨씬 더 큰 걸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다가도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반대편 소파 자리는 지금 디자인 소파들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6인용 소파 이상 설치될 수 있는 그런 폭을 자랑합니다. 이쪽에 이제 시트지를 이용해서 이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공기순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방들이랑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거실에만 켜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반대편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설명드릴게요. 주방 조명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 되어 있는데 좀 더 넓게 쓰고 싶으시면 T자 형식, 니은자 형식으로 두셔도 저쪽 공간이 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양문형 2대 그리고 또 비스포크는 3대까지 들어가는 냉장고 자리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싱크대 상판도 아주 튼튼한 게 두껍게 잘 되어 있습니다. 눌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무거운 걸 올리셔도. 자, 위쪽에 상부장 빽빽하게 잘 들어가 있고 하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 싱크볼도 깊은 걸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옆에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실은 워시타워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워시타워 굳이 안 두셔도 되는 게 정말 큰 베란다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워시타워 두셔도 되지만 이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팬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주방 옆 팬트리 공간으로 쓰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수도 빠져 있고요, 전기도 다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정말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안방 와 있는데 안방이 3.5m, 3.4m 이 정도로 정말 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드레스룸이나 붙박이장이 필요가 없는 게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침대만 놓을 공간인데 11자, 12자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 두 개 쓰시는 부부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넓게 잘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위쪽에는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문으로 설치되어 있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드레스룸이 안쪽으로 깊숙하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이제 계절감 있는 옷들 넣어 주시고요. 다른 방 한 방 이용하셔 가지고 옷방으로 쓰시던지, 아니면은 안방이 넓으니까 뭐 조그마한 옷장 더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 보여 드릴게요. 네, 안방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 뭐 마블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벽면이나 바닥면이나 다 마블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화이트 톤으로 해 가지고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지금 뭐 세면기나 뭐 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까지 젠다이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이곳은 또 샤워도 가능할 정도로 옆쪽에다가 아예 샤워 기계를 해바라기를 잘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쪽에서 샤워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샤워 정도는 이쪽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여기 전실이 바로 앞이니까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전실인데요. 전실 기본적으로 신발장 3개 정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 좀 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꺾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문을 열더라도 바로 집안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두 번째 방으로 왔는데 지금 이 방도 정말 크게 잘 되어 있어요. 3.4m, 2.9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작은 빌라의 안방 정도의 충분한 사이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방의 가장 큰 장점은 베란다가 정말 통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두 분이시면은 여기 옷방 크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 자녀 있으시면은 자녀까지 옷방 크게 가능합니다. 방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자, 여기 큰 통베란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통베란다인데요, 수전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워시타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론 반대편에도 워시타워 둘 수 있습니다. 격차를 마련을 해놨고요, 반대편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창을 통해 가지고 채광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라고 해서 너무 춥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겨울철에도 뭐가 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여기 세 번째 방인데 여기도 사이즈가 2.9m예요 그 정도로 방 세 개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방으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문 통해 가지고 채광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 3시 정도인데 지금 이쪽 채광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 세 개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메인 욕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메인 욕실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파티션을 써놔도 되는데 그냥 개방감 있게 파티션 없이 그냥 충분히 성인 남자 한 명이 샤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소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수납 공간이나 뭐 젠다이 그리고 세면대까지는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화면상으로 안 보이겠지만 타일들이 조금 고급 타일로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붙여져 있어요. 바닥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좀 인테리어 신경 썼다라는 면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짚고 넘어갔고요. 자, 이번엔 거실로 가서 다시 한번 이 집에 대한 장점 그리고 키포인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집을 쭉 다 둘러보셨습니다. 복층에 있는 테라스부터 시작을 해서 복층 공간, 기존층 공간까지 보셨는데요. 이 집의 최대 장점은 뭐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일단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숲세컷, 그리고 투룸부터 복층, 기존 층까지 원하시는 타입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검단 사거리 도보 반경 500m 내에 유일한 신축 현장입니다. 이 집이 지금 마전동부터 포함해가지고 이 서구 쪽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와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숲세권이다 또 역세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반되지만 조금 그런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사실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집 내부 모습이나 장점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